자, 이분들의 시그니처 인사말이 있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얼리나스 안녕하세요. 이찌입니다. 와우. 자,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있지. 포부가 담긴 인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비주얼, 보컬, 퍼포먼스, 팀워크, 팬사랑까지 완벽하게 갖춘 있지의 다섯 분 중에 오늘 네 분과 인사를 하게 됐네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지 씨부터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러브게임 시청자 여러분. 있지 예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 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 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리아 씨 중앙에 앉아서 센터예요, 오늘. 중앙에서. 네. 개인 인사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 리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사실 해외에 너무 또 오랫동안 나가 있기도 했고 월드투어 때문에 진짜 한참을 못 봤잖아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앨범이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빡 보자마자 예, 있지 자체 초동 기록을 경신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본인들의 최고 기록을 그냥 본인들이 깨면서 가는 거잖아요. 예. 네. 소감 한마디, 감사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팬분들께서 정말 또 기다려주셨거든요, 올해. 네.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도 기대를 하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또 이런 좋은 기록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팬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마워요. 믿지 사랑해요 한번 부탁드려요. 믿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뮤직비디오 처음에 보고 놀랐던 게 우리 리아 씨가 헤어를 예, 굉장히 과감하게 바꿔가지고 네, 예,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네. 우리 멤버들 반응 어땠어요?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제가 처음으로 네, 탈색을 네, 하는 거라 되게 걱정을 했는데 멤버들이 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아니, 검은색 머리가 찰떡일 줄 알았는데. 맞아요, 찰떡이죠. 금발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항상 이제 어두운 컬러를 많이 이제 봐왔어서 근데 Bad on Me 그 뮤직비디오에는 진짜 그 헤어를 이 컬러로 진짜 잘했다 리아 씨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예, 이제 또 1위를 이제 곧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음악으로 예, 혹시 1위 소감 우리 예, 준비하셨죠, 예지 씨는? 준비해야죠. 예. 네. 아니, 이 중에서 소감 제일 준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 멤버 누구예요? 한 분만 좀 찍어주세요. 아, 근데 저희 네, 멤버들이 그래도 연차가 좀 쌓이면서 네,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그래도 오늘 한번 예, 누구 할까요, 누구? 우리 저희 막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 우리 막내 유나 씨 뭐 잘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놓은 뭐 키워드라든지 이런 거 좀 있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미찌 덕분에 이렇게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연차가 쌓일수록 더 미찌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는 것 같고 그만큼 미찌가 주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미찌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사랑합니다. 자, 역시 이거 그대로 나중에 음악방송 끝나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잘할걸요?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보다 잘 못할 것 같은데. 막 나중에 떨려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막 믿지 감사해요 막 이렇게 끝날 것 같아서 나중에 꼭 수상소감 유나 씨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사 관계자분들 이름도 넣어서 네네,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진 씨 혹시 이제 1위 됐다고 생각했을 때 수상소감 예. 저요? 네. 일단 사랑하는 우리 미찌 많이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앨범 낼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네, 감사를 돌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만족하시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예, 사실 리더가 또 상당히 부담이 많거든요. 1위 소감 할 때마다. 그렇죠. 좀 덜어주세요. 예, 채령 씨 자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채령 씨 뭐 잘하지 뭐. 예. 네. 처음에 케이크 노래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대박 혹은 약간 걱정 뭐 설렘 나뉘는데 네, 듣자마자 좋다고 했던 멤버가 있고 네,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망설였던 네, 멤버가 좀 있었어요. 네. 망설였던 멤버는 어떤 점 좀 망설였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데요. 네. 저는 네, 좀 우리한테 좀 귀엽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맞아요. 조금 망설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센 거 이런 거 하다가 부담스럽죠. 네. 예. 네. 그래서 연습해서 또 귀여움을
생각보다 아 내가 귀여운 걸 좋아하는구나 연습하면서 찾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센 거 하던 사람한테는 좀 부담일 수 네. 있거든요. 예. 엔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예. 엔딩이요? 네 엔딩 저 카메라 보시고 지금 다섯 분 다 잡히거든요. 자 귀엽게 엔딩 좀 청량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사실. 아, 노래 네. 곡 분위기 맞아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드릴게요. 카메라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큐. 아, 야, 이 메인 안무를 왕 하고 찍어 먹는 이 안무를 다 하시는군요. 역시, 역시. 게이게이게이게이게. 역시, 역시. 그렇죠. 어, 근데 지금 대본에도 없었고 사실 이거는 그냥 갑자기 제가 부탁드린 건데 다섯 분이 왕 하는 거랑 정확하게 찍어 먹고를 엔딩에 표현해 주셔서 역시 이게 말하지 않아도 어, 우리 멤버들 통하는 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네, 이번에 엔딩 귀엽게 또 계속해서 음악방송 남아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워밍업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치가 직접 소개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8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자, 어, 우리 예지 씨부터 하면 됩니다. 네. 첫 번째 거. 네. 이치를 맞춰봐. 빠밤. 네. 문제 나갑니다. 이번에 이치가 8개월 만에 신곡 이것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초코, 생크림, 치즈, 딸기, 고구마 등 종류도 다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리아 씨가 이제 보기를 잘 주셔야 돼요. 네.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케케케케케이크, 2번 케케케케케밥.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3분께는 조각 케이크 드려요. 네, 그리고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직후 박수연의 러브게임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문제의 정답을 공개를 해드려야죠. 음악으로 공개하고요. 타이틀곡 나가요. 하늘은 찬파래도 내 시간은 never waits. 똑같은 건 뻔해 또 다른 걸 난 wanna chase. 어떻게 멋을 다 맞춰줘 존중해줘 up to me you the you. You and I 너는 나 나는 나 좋잖아. KK can't wait till I bite them. 어차피 인생은 내꺼 Bam bam can't wait till I shoot them. 뭘 그리 복잡해 몇 번 shake it shake shake it shake shake it shake bust it up bust it up bust it up 우린 너무나 바빠 you like my birthday maybe 쉽지 않아 anyway 생각대로 everyday 고민 고민 대신에 나만 생각해 이제 어 괜찮아 어떨 거미라고 난 생각해 alright alright 왕하고 먹어버려 다 get like KKKKK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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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imes 시원한 바람을 원해 힘이 더 날지 몰라 Sometimes
뭐든 들리게 말해 쉽게 좀 생각해 like that 쉽지 않아 anyway 생각대로 everyday 고민 고민 대신에 나만 생각해 돼 다 괜찮아 어쩔 꿈이라고 난 생각해 alright alright 왕 하고 막아버려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있지의 케이크였습니다. 아우, 잘한다. 정말. 예, DJ 해도 손색이 없죠. 예, 정답은 1번 케이크였고요. 조각 케이크가 선물로 갑니다. 케이크 받을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예,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조각 케이크가 선물로 가는데 조각 케이크 보통 한 개 다 드시나요? 아니면은 네. 둘이 하나 먹나요? 여러 개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다섯 명이면 한 여덟 개를 시켜서 그렇죠 나누는 네.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희는 나눠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한 개를 다 드시는 멤버 그냥 나는 내 건 건들지 마. 난 조각 케이크는 난 다 먹어.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거를 더 맛보려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 이제 소식자 제가 채령 씨는 잘 알고 있고 저도 사실 프링땡스 먹을 때 저도 어떤 좀 특별한 날 잡아야 그거를 한 통을 다 먹거든요. 예. 한 통 다 드실 수 있으세요? 사실 좀 무리예요. 사실 예, 무리긴 해요. 반 통짜리 드시는 거예요? 작은 건데 작은 것도 사실 저 반 정도밖에 못 먹어서 우리 리아 씨는 뭐 다 드시죠? 네 저는 약 예. 근데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라기보다는 예. 전 하루 종일 그 큰 걸 들고 다니면서 그렇죠. 먹습니다. 네네 맞아요. 예, 하루 종일 그래서 뭐 바나나 같은 것도 하루 종일 해야 한 개를 이제 다 먹을 수가 있긴 한데 우리 리아 씨는 바나나는 뭐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는 그렇죠. 우리 사실 채룡 씨는 조금 버겁죠. 아니요. 한 개 다 드세요? 당연하지. 한 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사실 제가 소식자로 채룡 씨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전혀. 제가 그래요? 네. 산드라 씨하고 같이 한번 붙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네. 오늘 그래서 뭐 소식자 얘기 사실은 그 영상 제가 촬영하고 이럴 때 있지의 채령 씨와 또 멤버들도 많이 생각했었어요. 소식자 영상 같이 한번 촬영하고 싶어서 근데 너무 또 월드투어 중이어가지고 함께 하질 못했습니다. 많이 아쉬웠고요. 예 활동 끝나면 왕 하고 먹어보고 싶은 음식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금 이제 활동 중이라 지금은 이제 조금 그렇고 저는 며칠 전부터 예. 육개장에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원래도 제가 한식을 좋아하는데 예. 아무래도 계속 음방 활동 중이고 맞아. 첫 주다 보니까 아침 일찍 산옥을 뜨고 할 때 많잖아요. 너무 부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된장찌개랑 육개장 이런 거랑 활동 중에 못 먹어요. 사실은 예, 예, 많은 아이돌들이 된장찌개와 육개장을 얘기하고 갑니다. 진짜? 네, 많은 아이돌들이 나트륨 때문에 엄청 부어서 유나 씨 괜찮아요? 네. 유나 씨 왕하고 먹어보고 싶은 음식. 저는 불닭발. 나도 불닭발인데 불닭발. 그거 좀 매운데 그래도 그 맛에 먹는 거죠. 더 매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침에 땡땡 붙죠. 네. 네. 많이 붙지. 근데 네. 생각보다 다들 크게 신경 안 쓰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활동 끝나고는 뭐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혹시 채령 씨 소식자지만 요즘 생각나는 음식? 아 저는 근데 방금 차에서 예. 포케를 먹어가지고. 아 포케 먹었어요? 네. 지금 막 당기는 음식은 없다라고. 아 지금 없어요? 그게 네. 우리 소식자들의 특징이야. 이게 좀 왕하고 먹고 싶은 음식이 보통 3, 4개가 떠올라야 정상인데요. 저도 포케를 먹고 왔는데 다르네요. 육개장이 먹고 싶고 육개장 먹으면 딴 게 더 먹고 싶고 맞아, 그런 거죠. 맞아. 유진 씨는? 저요? 저는 요즘 활동기라 금주 중이라서 예. 이제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인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뭐 맥주도 있는데 예. 우리 채룡 씨는 와인 좋아한다고 이미 뭐 여러 차례 밝혔고 여러 차례 예. 역시. 유진 씨는 어떤 걸 저는 하루 끝에 한 잔 마시는 양주를 좋아해요. 위스키 예. 아야 위스키를 또 얼음 타서 너무 좋아하네요. 너무 좋아하네요. 네. 이제 나중에 활동 끝나고 예. 네. 꼭 원하는 만큼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러브게임을 찾아왔는데 저번에 왔을 때도 믿지어야 알만한 사실도 다 알고 계셔서 놀랐어요. 차경호님 오늘도 기대할게요. 아 이거 제 얘기인가요? 네. 네네. 아 우리 사실 뭐 믿지와 저는 또 한 몸이라고 봐야죠. 맞죠. 맞죠. 예.
뮤직비디오 케이크 뮤직비디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 연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촬영 때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저희가 야외에서 촬영을 했을 때 네. 그날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35도까지 여가지고 네. 조금 많은 더위에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너무 지쳤겠네요, 사실. 근데 네. 확실히 자연광이 최고더라고요. 맞아요.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아,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 멤버들이 생각한 기대치보다 훨씬 더 멤버 네. 잘 나와서. 네. 네. 그래서 날씨가 고생도 시켰지만, 예, 그렇지만 또 그만큼 영상이 잘 나왔다는. 네. 예. 네. 네. 유지연님이 채령 언니 단독 너튜브 콘텐츠 찍잖아요. 이게 1화를 봤다고 하셨는데 이 콘텐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가 K대 학생이 맞아요. 되어서 지금 K대를 다니고 있는 건데요. 네. 심리학부로 지금 심리학과 학생이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와우. 그런 콘텐츠고 혹시 다른 분들 대학 전공을 한다면 아, 이게 좀 어울릴 것 같다. 서로 좀 추천 좀 부탁드려요. 어떤 과? 우리 막내하고는 어떤 과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방송 연영과? 연영과? 연영과 잘 어울릴 그쵸? 것 같아요. 방송 연영과 연영과 연기도 하고 만족하죠? 이거 괜찮죠? 사실 제가 생각한 건 연영과가 아니긴 했는데 아 뭐였어요 그러면? 뭐였어요? 연예과? 방송연예과? 아. 약간 뭔가 이런 MC도 하고 네 그런 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모델과 잘 어울리는 그래 다 어울리네 패션 디자인 저 너무 재밌겠다 너무 세 개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뭐 원해요? 한 과밖에 못 들어가요 전 패션 디자인. 패션 디자인.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채령 예. 언니가 만약에 그거 예능 찍잖아. 예. 그럼 그거 하면 졸업 졸업했어요. 응. 졸업장은? 아 이거 이거 언니. 그러니까 이 공개가 지금 1화밖에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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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이제 라이브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이제 생방송의 실수인데 두 번 저 손 들고 계시고요. 자 이제 킬샷. 들으면서 아이고 잠시 후 4부에 만나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헤이자 막막한 머릿속 red light red light 긴장하지마 don't mind don't mind 늘 언제나 하던 대로 딴 생각은 비워버려도 기회는 한 번뿐이죠 실수는 한 끝까지 지금 이 떨림 불안함까지 올림자 다음은 guess what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hit ya kill shot 하나 남은 count 다 쓰러져 down so never doubt hey! 야유 속에 stay I don't wanna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날 향하는 eyes 난 즐길 거야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있지 다섯 분과 생방송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연님이 스포츠학과로 전과한다는 거죠. 고지현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박원경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우리 믿지와 우리들만의 비밀이니까 여러분 비밀 잘 지켜주시고요. 이번 앨범에 총 6곡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곡이 뮤직비디오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 사실 그 보통은 한 편 정도 하잖아요. 맞아요. 많으면 두 편? 예, 이렇게 촬영하는데 이번에 세 편 촬영하면서 어떠셨는지 좀 힘든 점도 있었을 거고 재밌는 점도 있었을 거고. 일단 세 편을 찍는다는 소식이 저희도 놀랐고요. 예, 처음에. 네, 여태까지 이제 한 편씩밖에 안 찍었다가 그쵸? 뭔가 세 편을 근데 이 시간 안에 다 찍을 수 있을까? 시간이. 네, 했었는데 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들인 만큼 확실히 좀 그
곡에 따른 분위기가 너무 잘 담긴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서 네. 저희끼리도 아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네네. 그래서 뮤직비디오 여러분 세 편을 다 좀 다른 장르니까 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수록곡을 들으면서 이야기할 텐데 이제 챌린지가 요즘에 엄청 많은 후배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챌린지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채령 씨는 사실 언니 지난번에 우리 나왔을 때 두 곡이나 두 버전으로 막 옷도 갈아입고 막 해줬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채연 씨가 이 자리에서 아, 나는 동생과 그때 들어온 날이에요. 월드투어 끝나고 채령 씨 들어온 날 이제 바로 우리 촬영을 할 거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조금 뒤늦게 올라왔죠. 챌린지가 음방 활동보다 그렇죠. 네. 뭐 그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번에도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스케줄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스케줄도 맞춰야 되는군요. 네. 만약에 가능하면 네. 네, 우리 자매의 챌린지 또 보고 싶습니다. 네. 예. 혹시 원하는 뭐 선배님이나 후배님 있어요? 아 이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차집을 나갔을 때 채령이랑 영진님 케미가 너무 좋았어서. 그치 그쵸. 네, 그 네. 저희도 영진님을 너무 좋아하기도 맞아요. 하고. 영진님하고 아니 언니보다도 영진님을 빨리 해야 되겠네. 영지랑 하고 싶어. 영지야. 하고 싶어. 같이 하고 싶어. 이거는 영지 씨가 해주셔야지. 왜냐면 차집불 나가가지고 우리 녹화를 그래도 한 네다섯 시간 하려를 했는데 우리 영지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지금 생각났는데 우리 오마이걸 효정 씨가 리아 씨 얘기 했었거든요. 네네, 그 봤어요. 본인 여름이 들려 뮤직비디오 보고 효정 씨 웃는 장면에 많이 웃었다면서 네. 문자했다고. 네, 이번에 사실 효정 씨하고 좀 챌린지를 두 분이 같이 해주셨으면 우정 느낌으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언니가 이제 둘 다 언니도 처음으로 이렇게 염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세트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찍으면 너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셀카만 찍고 네. 이제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네. 저희는 셀카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방송에서 만날 수 있으면 효정 씨가 지금도 활동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효정 씨가 잠깐 이제 음악방송만 뭐 몇 번 쉬었는데 이제 가능하니까 금발에 두 친구 느낌으로 한번 하이틴 느낌으로 예 챌린지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수록곡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수록곡은 이 곡입니다. 나도 잘 알아 큰 소리 쳐봐 Bad on Me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지금 이렇게 음악 처음 듣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질주하는 뛰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음악에서. 그죠? 네. 여기서 예지 씨가 정말 엄청 엄청 장소를 바꿔가면서 많이 뛰더라고요. 네. 카트도 정면샷, 측면샷, 홀샷 뭐. 어, 맞아요. 와, 예전에 방탄소년단 런 뮤직비디오 이후에 이렇게 많이 뛴 아이돌 갑자기 그 런 뮤직비디오 생각이 나면서 그때 방탄소년단이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예지 씨 이번에 어땠습니까?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하는. 그쵸? 네. 이게 뛰기 힘들죠? 생각보다 춤이랑 또 다른 힘듦이더라고요. 그쵸? 네. 하루 종일 뛰니까 네. 이게 몸이 서서히 굳어가더라고요. 아, 그 발이 막 누가 밑에서 잡아당기는 네. 것 같아요? 네. 온 세상에 중력이 날 끌어당기는 것 같고 한 이틀 정도 뛰니까 오히려 좀 나요? 몸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니까 좀 낫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멤버들도 단체 씬에서 진짜 많이 뛰어가지고 아니 어땠어요? 단체 씬에서 막 터널의 마지막 샷에도 그쵸 단체로 네. 뛰고 나가고 NG 없이 바로바로 갔어요? 아니면 많은 카트가 있었나요? 확실히 컷 수가 많다 보니까 에이. 여러 번 달렸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저희가 에이. 다 뛰어서 약간 터널 밖으로 나가는 나가죠. 느낌의 씬 있잖아요. 에이. 그때 정말 저희가 야 도망치자 너무 신났어요. 이대로 그냥 나가자. 네. 네. 뛰다 그래. 보니까 또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이거 정말 뮤직비디오 멋있습니다. 예 최동근님이 배던미 뮤비 최고라고 하셨는데 예 이제 많은 멤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또 이제 여기서는 예지 씨가 맞아요. 엄청 많은 활약을 했다는 걸 예,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던미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곡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 방송에서도 무대를 보셨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예, 난 엄마의 비즈니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이 이 곡에 대한 애착이 정말 많아요. 그죠? 네. 네. 이 곡으로도 안무를 우리가 많이 봐서 예,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예, 너무 타이틀곡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뮤직비디오에서는 또 완전 이건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냥 네. 휴가지에서의 피서지에서의 그냥 편안한 이런 모습들을 청량하게 담았잖아요.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뭐 여름 휴가, 뭐 해보고 싶은 여름 휴가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스페인 얘기했었죠, 유나 씨가. 어머, 예전에. 감동이에요. 오, 예전에 했었잖아요. 진짜 지금 감동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어때요? 네, 변함 없습니다. 아, 여전히 네, 변함이 없어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네, 딱 도시까지. 좀 더 구체적이었어요. 구체적, 그렇죠. 바르셀로나로 난 찍겠다. 사실 스페인은 남부가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남부가 그렇지만 우리 유나 씨는 바르셀로나. 이번에 월드투어 하면서 많은 도시와 나라를 꽤 오랜 기간 갔잖아요. 작년 8월부터 했나? 막 네. 엄청 길게 했잖아요. 네,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아 여기는 진짜 참 나랑 너무 잘 맞는다 했던데.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호텔에서밖에 안 있어가지고 아, 뭔가 아쉽네. 제대로 못 즐긴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그게 첫 투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 목표가 딱 투어를 건강하게 잘 마치자. 그렇죠. 이게 좀 컸어가지고 네. 다음에 가게 되면 조금 더 네, 좀 각 네. 나라의 좀 매력을 잘 느끼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각 나라의 아름다움을 사실 첫 투어 때는 느끼기 힘들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네. 혹시 해보고 싶은 뭐 여름휴가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멤버들과 같이 빠지. 아, 아~ 요즘 빠지요. 빠지가 완전 네. 난리 났어요 지금. 어, 엄청. 진짜요? 그래서 빠지 예약이 지금은 안 돼요. 아, 네, 안 되는데, 네네. 빠지 계획 세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정말 네, 빠지 가서 뭐 하고 싶어요? 그 거기 뭐 가격한 물놀이도 있고 뭐 맞아요. 고기 구워 먹고 밤에 아, 이럴 수도 맞아요. 있는데 유진 씨 고기 구워 먹고 싶어요? 빠지 가서 네, 그 양줄도 싸 들고 가셔야 되겠네. 어 우리 또 와인도 싸 들고 가고 또 해야 되겠네요. 아, 좋지 라면 예. 라면 라면 먹어줘야죠. 또 밥도 볶아야죠. 라면 해줘야죠. 예. 요즘에 그래도 밤엔 좀 선선하더라고요. 어 그렇죠. 밤에는 아마 9월 되면 활동 네. 끝나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뮤직비디오에 그 보면 거품으로 막 맞아요. 이렇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유진 씨 얼굴을 바스샷에 거품이 어 그거는 와. 정말 어떻게 CG예요 뭐예요? 그 거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본인 만족하죠 그 카트. 아 좀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인정입니다. 네,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은 이런 로망 같은 거 있어요? 거품 촬영할 때는 어땠어요? 힘든 촬영일 수도 있잖아요. 촬영이 그게 아무래도 다 졌다 보니까 저희가 맨 마지막 순서로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어차피 애매하게 할 수 없는 네. 차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놀자는 생각으로 네. 정말 서로 되게 신나게 놀았는데 네. 올여름 물놀이를 저희가 못 가서 네. 저는 되게 처음엔 약간 힘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약간 물놀이를 여기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즐겨서 본인이 직접 또 카메라 직접 또 앵글도 예, 네. 해주고 너무 진짜 찐으로 네. 즐겼던 네 예아 씨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정말 그런 장면들도 어딘가에 가서 연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네. 뮤직비디오 어. 외에도 아 너무 좋죠. 네. 자 다음 수록곡 갑니다. 브래티 흐르고 있습니다. 부제가 나쁜 애라고 부제를 붙였어요. 나쁜 애. 네. 사실은 이제 무대에서도 표정이나 이런 연기들을 우리가 다 보지만 이제 나중에 또 연기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악역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멤버 한 분만 뽑아주세요. 악역을 하면 제일 눈빛이나 뭐 살아날 것 같다 표정이 누가 있을까요? 뭔가 이거는 별개인데 네. 잘 어울릴 것 같다기보단 채령이가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악역을 해보고 싶다고. 네네네. 네. 혹시 대사 같은 거 혹시 뭐 한마디 정도 기억나는 대사나 혹시 추천해줄 대사 있어요? 류진이 가자. 언니 지금 대화 수준이 싫으면 시집가 수준인 거 알죠? 그거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좀 약간 싸늘하게 해주세요. 제가요? 네. 카메라 보시고 잘 어울린다. 이거 뭐 그러니까 대사처럼 이거 썸마이웨이에 네. 아 진짜? 아니면 본인 원하는 대사 해도 돼요. 너 그러지 그치. 말랬지 막 이런 거 해도 돼요. 죽도록 연습한 거 맞아? 근데 네 발은 왜 그렇게 깨끗하고 예뻐? 이거 약간 신데렐라 언니 신데렐라 언니 거기
오, 나 섬뜩했어. 약간 연습한 거 맞아? 어, 아, 나중에 혹시 드라마 제작하시는 분들, 예, 악역에 뭐 학생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시면 우리 채령 씨 앞으로 연락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나 씨가 이 곡을 이제 또 특별히 좋아해서, 그죠? 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글 올려주고 계신데, 이 곡이 특별히 좋은 이유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비트. 비트 때. 폼이 미친 비트. 어, 폼이 미친, 폼이 미쳤다. 미친 비트. 네. 예, 미친 비트. 악역은 유나, 유진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최동근 님이 올려주셨어요. 유진 씨 어때요, 악역? 저요? 아, 뭐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면, 예, 유나 씨 어때요? 저도 뭔가 평상시에 악역을 제 자아에서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할 때 굉장히 그것만의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도전해보고 싶어요? 오. 유나 씨가 연기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예. 마지막에 웃음소리가 들리던데, 네. 이거 유진 씨 웃음소리예요? 누구 예지 웃음소리예요? 예지 언니일 거예요, 아마. 아하. 예지 언니입니다. 오, 이거 비하인드 네. 좀 알려주세요. 어, 그냥, 어, 웃음소리 녹음할 건데, 웃어봐. 라고 하셔서 한번 웃어주세요 해서 그냥 너무 저도 어색하니까 그냥 이렇게 웃었는데 그게 저게 들어가니까 어? 나쁘지 않게 웃었는데? 어~ 라는 다른 멤버도 녹음했어요? 아니면 예지 씨만 했어요? 저는 네, 류진이도 어, 했었고 했었어요? 네. 촬영이도 했었어요. 캐샷에서 저는 다른 곡에서 웃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네. 지금? 어, 그러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유진 씨 한번 아, 이 웃음소리보다 이제 예지 씨 웃음소리가 들어간 거 우리 듣기에는 사실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니 본인이 그거 녹음한 거 딱 듣고 유나 씨 네. 어, 이거 예지 언니 목소리다 웃음소리다 알았어요? 어, 그럼요. 어, 저는 바로. 사실 노래가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1, 2초 정적이 네. 흐르더니 예지 언니 웃음소리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듣자마자 이게 뭐지? 처음엔 약간 그랬어. 그렇죠. 어, 뭐야 웃음소리 왜 나와? 네.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 바로 알았군요. 네. 본인은 본인 웃음소리인지 바로 알았죠. 아, 전 제가 녹음했으니까 그치, 바로 그쵸, 알았습니다. 바로 알았죠. 유진 씨 네. 바로 알았어요? 네, 저도 어, 너무 이렇게 들어가니까 매력 있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의 반전이었습니다. 반전. 예, 다음 곡 주세요. 이거 멋있죠? 사이킥 러버가 흐르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끌리는 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만약에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거 갖고 싶어요? 순간이동이요. 순간이동 제일 잘 어울려요. 멤버들이 순간. 입을 모아서 이유는요? 여기저기 월드투어 이런 이동이 힘들어서 그런가요? 저 아무래도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동 시간 줄이고 싶어서. 네. 잠도 좀 많이 잘 수 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모두 다 다 시간 이동을 원해요? 네, 완전 네. 순간이동 파들입니다. 네. 아, 맞아요. 모두 다 다 초능력이 네. 있다면. 혹시 초자연적인 현상 하면 떠오르는 거 뭐 본 거나 들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어... 초자연적인 현상? 글쎄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전혀. 초자연적인 웃음. 유나 씨 그 플러팅 미소 있잖아요. 제가 영상 봤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아유. 정말 이건 사실 연습을 좀 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수지 씨의 플러팅 미소를 네, 유나 씨 한번 카메라 보고 우리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수지 선배님 건데 제가 자꾸 해서. 아, 근데 뭐 많은 아이돌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잘하냐면 오혜원 씨. 그 아, 오혜원. 오혜원 씨가 아, 정말 잘하죠.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나 씨 버전 한번 보여주시고 채령 씨 버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앞니가 없는데. 카메라 보시고 예. 3, 2, 1, 큐. 아, 이렇게. 너무 잘하죠, 잘하죠. 채령씨 할 수 있겠어요? 아, 채령님은 앞니가 없다 그래가지고. 약간 플러팅 미소. 오, 잘하는데요? 지금 좋은데요? 앞니. 네, 네. 어, 잘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유진씨가 한소희 김지은 배우 닮은 꼴로 유명하잖아요. 오. 0090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일단 너무 감사하죠. 예쁘신 분들이랑 이렇게 늘 자매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되게 황송한 느낌입니다. 이번에 한소희 씨가 막 화내는 열기 막 연기 막 세븐에서 막 엄청 뮤직비디오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런 연기 같은 거 계속해서 싸우는 거 이런 거 잘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연기력이 좀 필요한 거여가지고 그쵸. 예.
아직까지 입덕을 안 한 팬들이 있다면 입덕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아직까지 믿지가 안 된 분들이 있다면 예. 뭐 어떤 거 우리 있지는 이런 매력이 있다. 저희 있지는 되게 그 한 번씩 다 같이 텐션이 높을 때마다 네. 아주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대화를 들려드릴 수 있고 또 정말 내가 이런 웃음 포인트가 있었나 알게 되실 만한 그런 웃음 코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너무 많은 것들을 갑자기 스포하는 바람에 알게 됐답니다. 아 그리고 4457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예지 언니가 리무진 서비스 나갔잖아요. 리아 언니에게 조언을 좀 들었나요? 사실 먼저 했잖아요. 리아 씨가. 그죠?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예지 씨. 너무 감사합니다. 이하이 씨 노래, 립스틱. 와. 나 그거 이하이 씨 그 노래가 정말 어려운 노래거든요. 나는 거기에 도전을 했다는 거 자체에 정말 큰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땠어요 촬영 그 할 때? 제가 사실 너무 이제 좀 그런 컨텐츠를 나간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사실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 그런 좀 저의 모습을 보고 되게 언니 자신감 좀 가져도 되고 좀 많이 용기를 북돋아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진짜 마음 좀 놓고 본 촬영 때는 진짜 잘 하고 온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멤버들. 너무 잘 나왔고 리아 씨 혹시 조언 좀 해줬어요? 조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지가 이제 어떤지 아무튼 가봤으니까 물어봐서 너무 예지가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가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니까 전혀 떨 거 없다고 옆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갑자기 리아 씨 지난번에 영상 보다가 리무진 서비스 요즘 많은 아이돌이 나가고 있는데 리무진 서비스의 어머니라고 리무진 서비스의 회장님이라고 회장님을 모시게 됐네요. 진짜 우리 리아 씨가 없었으면 리무진 서비스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잇지의 믿지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할 텐데요.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못한 얘기 해주세요. 못한 얘기. 나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소연 언니 사랑해요. 진짜. 진짜. 아니 앨범이 빨리빨리 또 나와야 다섯 분을 자주 뵙는데 이제 자주 앨범이 안 나오니까 사실 너무 오래 기다리긴 합니다. 연말 무대 준비하고 계시죠? 이번 활동 잘 마무리 해주시고 우리 믿지에게 또 마지막으로 뭐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오늘 끝인사도 좀 부탁드려요. 우리 믿지들 요즘에 정말 저희 믿지들의 존재를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항상 저희 옆에서 누구보다 저희 편에 서줘서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컴백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저희 있지도 믿지 생각해서 준비 열심히 한 만큼 믿지들하고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 활동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유나씨 먼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둘 셋 외쳐드릴게요. 믿지 따랑해요라고 귀엽게 하트 부탁드립니다. 자 둘 셋 믿지 사랑해요. 믿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소연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미소를 짓는 너 그걸 보는 나도 왠지 모르게 또 웃음이 나와 I feel love 너도 나와 같이 느꼈으면 가끔은 어린아이 같은 두정 또 바보 같은 나의 실수도 안아주던 따뜻한 그 맘이 날 녹여줘
에러, 에러, 에러.